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피스를 정말 안 삽니다. 제가 피스를 전혀 사질 않는데, 요번에 제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피스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 찰스베이라는, 피스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피스였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너무나 항상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던 피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피스를 왜 좋다고 했냐면, 우연치 않게 한 5년 전에 이 피스를, 한번 불러보게 될 계기가 생겨가지고 불러봤는데, 정말 내가 얘한테 반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뭐 정말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 비싼 피스였기 때문에 제가 살 수는 없고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피스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셀마 피스를 쓰다 보니까 되게 클래식한 어떤 느낌에서 이 메탈 피스를 쓰다 보니까 약간 그 어떤 팝이나 이런 곡에 있어서 조금 더 음색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리를 먼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불러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거친 느낌도 나면서, 또는 어떤 좀 둔탁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그, 좀 약간 우리 클래식 피스랑 약간 메탈 피스랑 좀 섞여 놓은 그러한 좀 피스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컨트롤 하는데도 너무나 세지도 않고 되게 좋은 피스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메탈 피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메탈 피스나 사실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나 많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이제 셀마 피스나 어떤 하드리버 피스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드리버에 대한 피스에 대한 어떤 느낌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메탈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이 메탈 피스 또는 이런 메탈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피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피스들을 좀 자주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찰스베이라는 이 피스를 가지고 앞으로 연주도 조금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연주 들려줄 때도 이 피스를 끼고서 연주를 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제가 다른 어떤 음색,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쓰던 것보다 이 메탈을 쓰니까 또 음색이 또 이렇더라 해가지고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메탈 피스를 조금 구매하려고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추천드리고, 찰스베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가격대는 좀 있어요. 가격대는 있지만 별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피스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우였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